연합집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단체로 구성된 애국문화협회는 사회주의 절대 반대를 주장하며 3.1절 중심에는 예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대한 애국당으로부터는 탄핵에 찬성한 부역자, 친이계 인간들 쓸어내자며 MB를 구속하라는 보도 등장했고 또 일부는 촛불은 인민이라면서 광화문 광장에 촛불 조형물을 파손하고 불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구호를 외쳤던 보수단체들이 공통으로 손에 든 것은 성적이었고 이들이 공통으로 입에 담지 않기로 한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보수집회의 총괄본부는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살 길은 반일 감정을 가지고는 안 된다며 오늘 태극기 모임에서 반일 구호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3.1절을 기념하는 날에 일본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성조기를 흔드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아무런 단죄도 받지 않고 일본 대신 미국으로 화란타며 천황만세 대신 반공을 외쳐 살아남은 친일 부역 역사에 살아있는 상은이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대화를 나누다가 네. 올라온 줄 몰랐네요. 불이. 어제 집회가 있었어요. 네. 어제 저도 광화문 광장 근처에 갔었는데요. 저도 왔었어요. 예, 성조기가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엄청난 양의 성조기하고 그리고 이제 3.1절에 입을 담지 말, 어제 연합집회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구호가 많이 나왔어요. MB 구속도 나왔어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했더니, 예, 애국당, 예, 조원진 의원의 애국당에서 친이계를 쓸어버려야 된다면서 탄핵에 찬성한. 그러니까 친이계의 수장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라는 구호가 나왔고요.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구호가 많이 나왔어요. 또 개신교 쪽에서는 예수를 중심으로 3.1절을 봐야 된다며 뭐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공동기자회견이라는 걸 하나 했거든요. 내외신. 외신은 안 갔다고 봅니다만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본인들이. 근데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일본을 욕하지 말라가. 이게 메시지예요. 3.1절에 일본의 입을 담지 말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다른 모든 날에 일본과의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 얘기해도 3.1절 하루만은 과거도 되새겨야 한다 이런 말을 따로 해야 하는 날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보수단체들은 다른 날도 그 말은 안 해요. 3.1절도 안 하면 그냥 1년 내내 안 하는 겁니다. 절대. 예. 네. 이게 보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보수라는 게 이제 식민지에 부역을 하고 그리고 일본 대신 미군정이 들어왔잖아요. 미군정에 붙어서 살아남으면서 당시 이제 미군의 가장 큰 아들인데가 방공이었잖아요. 거기에 붙어서 살아남은 그래서 주류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독립군이었던 사람들은 탄압했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예. 일본군 장군이었다가 반공을 치면서 살아남은 대통령까지 간. 그 역사가 태극기 집회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네, 심지어 촛불 조형물까지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노란 리본까지도 짓밟았고요. 그래서 성조기를 들고 일본을 욕하지 말라고 하는 게 튀어나온 거예요. 보수단체 연합집회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보수단체 보수가 다른 나라 국기를 흔들면서 예. 그 3.1절 날 일본에 대해서 욕하지 마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역사를 반영하는 어제 집회였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이상은 다스 회장이 어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 회장은 자신의 다스의 지분 중 일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고 진술했습니다. 1995년 도곡동 땅을 판 돈으로 산 다스의 지분 일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 라고 말한 건데요. 최근에 도곡동 땅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차명 재산이다 라는 검찰 수사 결과가 있자 이에 대해서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만 인정했거든요. 일부만. 저는 이상은 다스 회장 쪽도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지금 본인들하고 본인 측하고
이재용 회장 쪽하고 연락도 잘 안 되고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주장이 사실이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상은 그 회장 뭐 이동용 씨 이쪽에서 이 기회에 일부 지분을 진짜 먹자 이런 전략을 세운 게 아닐까. 그래서 일부라고만 강조했다고 네. 보시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이상은 다스 회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동용 씨 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이시영 씨에서 밀려나는 과정에서 섭섭함이라든가 억울함 같은 게 드러나는 녹취록 같은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쪽 사이드 입장에서 보자면 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시영 씨가 이제 곤욕을 치르고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없구나. 찬스라는 찬스. 그러면 다스는 빈다. 예. 다스는 빔으로 여기서 일부를 인정하고 나머지를 먹자. 이런 전략을 머리를 굴리는 것도 이상하진 않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 이분들은 플랜 다스의 개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매우 이상한 진술이잖아요. 다면 다고 아니면 아닌 건데. 네, 일부만 인정했다고. 일부만 하고요. 인정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뭘까. 그 관점에서 보면 예. 이동영 씨하고 이상은 회장, 이동영 씨가 특히, 예. 아들 이동영 씨가, 이거 다스를 차지할 절호의 찬스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물론 JTBC에 따르면요. 검찰이 제시한 자료나 관련자 진술에 따라서 이상은 회장의 진술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내 거. 이 전략이 아닐까. 이걸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이제는 이동용 이상은 이 부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찬스라는 거죠. 평생에 처음 찾아온 그런 점에서 이런 진술이 나올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다음 순요. 네, 현재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 사용된 것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캠프에도 이 돈이 유입된 정황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검찰은 최근 돈 세탁 과정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재정 씨 회사 직원인데요. 이 사람은 출처 불명의 현금이 입금될 때마다 인출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경선 캠프에 갖다 줬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총 8억 원 됩니다. 이 돈도 이명박 전 대통령 돈 아니라고 보고 저는 이게 이제 소위 대선 자금이 이제 여러 군데서 유입됐을 것이고, 왜냐면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 몇 달 전에 이미 거의 당선이 유력하다, 확실시 된다고 하는 후보였거든요. 거의 두 배 가까이 지지율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선 자금이 여러 군데서 저는 흘러 들어왔을 거라고 보고, 그 중에 일부만 입금된 것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하고 이거 관련해서 또 그런 정황을 보여주는 상황이 그 최근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은 삼성 다스 대납 40억인데 그게 아니라 20억 더 있어서 60억 정도 된다. 네, 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예. 근데 이 돈이 들어올 때가 대선 전이라는 거란 말이죠, 지금. 네,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2007년 11월, 그러니까 이명박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지 석 달 뒤에 돈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면이 대가라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 사면은 이로부터 사건 자체가 2년 후거든요. 네, 예. 그렇죠. 사건 자체가 이건희 회장이 선고되고 그리고 사면을 받기까지 2년도 더 지난 2년도 네.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2009년 이게.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2007년 얘기예요. 2007년 이야기.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사면을 대가라고 말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 돈은 그럼 왜 줬냐가 나올 것이고 누군가한테 그 대가를 말해야 넘어갈 텐데 이건희 회장이 이미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가운데 이건희 회장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사면이 대가라는 구도를 만들어서 이제 이학수 부회장이 그 프레임으로 이제 일종의 자수를 한 건데. 네, 자수서도 냈고요. 예. 근데 그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그로부터 지금 검찰이 돈을
준 시기는 10월이고 얘기를 시작한 것보다 훨씬 일찍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네, 당연하겠죠. 2007년 8월로 보고 있다라는데요.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2007년 여름에 2009년 12월에 사면 할 일이 생긴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돈을 주고받는 거래는 엄청나게 일찍 시작됐다는 거죠. 예. 제 생각에는 당시를 되돌아보면 이 BBK 1심이 폐쇄했을 때거든요. 이때가. 네, 그렇죠. 그때가요. 제 생각에는 그때 삼성 니들이 이 재판을 어떻게 이기게 만들어서 140억 돌려줘.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던 그, 로펌, 미국 로펌이 막강하다는 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로펌 중에 하나니까 니들이 해결해, 이거. 이런 일이 그때 이미 있었다. 그리고 이 돈들 있지 않습니까? 대선 캠프에 유입된 돈들도, 예. 그때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받았을 것이고, 예. 삼성도 이미 이때부터 유력한 후보니까, 붙어서 이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돈도 주고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제, 예, 뉴스가 나온 거죠.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액수가 아니라 이번에는. 2007년에 진작 시작됐다. 예. 그리고 연결해서 다 연결된 거라고 보는데 당시는 대선 두 달 후에 총선이 있었어요. 대선이 아니라 그 당선 취임, 이후에. 예, 예. 취임 두 달 후에 예.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이었거든요. 모두가 다 공천 헌금을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취임 전 대통령 그 대선 그리고 그 바로 위에 공천 어마어마한 돈들이 오갔을 것이다. 예, 그 공천 헌금 내용 그러니까 총선 공천 헌금. 예, 당시에도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예. 김인홍 여사 사촌 언니가 돈을 받았다라는 혐의로요 구속되고 예. 실형까지 살았었습니다. 요게 이제 당시부터 나온 얘기가 김윤호 여사의 사촌 언니거든요. 김윤호 여사를 통해서 들어간 돈을 사촌 언니가 뒤집어 쓴 게 아니냐. 그 얘기는 그때도 나왔어요. 그때도. 이상하다는 정황들에 대한 보도가 그때 좀 있었지만 대통령 취임 직후였기 때문에 다 넘어갔거든요. 김윤옥 여사를 통로로 하는 공천 헌금이나 당시 정치 자금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검찰 수사하다가 너무 많이 나와서 뭐가 이것저것 너무 많이 나와서 자꾸 소환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예, 말씀하신 공천헌금 부분도 검찰이 다시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요. 어제 18대 비례대표 7번을 받았던 김소남 전 의원을 소환조사했습니다. 여기서도 근거가 있는데요. 영포빌딩 지하에서 압수수색한 문건에서 관련 자료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재수없게 자료가 나온 거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공천헌금, 그다음에 대선 자금, 그리고 그 당시 기업들과 주고받은 거래.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과사가 분명한 분이에요. 예. 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그러니까 돈을 받았죠. 친한 건 거고, 네. 마음은 돈으로 표현하라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 물론 아직까지는 혐의이긴 합니다. 여기서, 공은 보통은 공적인 것인데, 이분은 공, 동그라미, 돈을 의미합니다. 공과사가 대단히 분명히 구분되는 분이다. 예. 친하고 아는 사이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지 공짜는 없다. 네. 마음은 돈으로 표현해라. 자, 다음 뉴스 뭡니까? 네, 김관진 전 실장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연속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김관진 전 실장이 미국 연수 당시에 록히드 마틴의 로비 업체 돈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이 돈을 전달한 사람이 이상득 전 의원과 각별한 사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청와대에 알려야 된다라고 해서요. 당시 기무사 문건에도 쓰여 있었다라고 하는데 청와대가 적극 대처하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한 발 더 들어간 KBS의 제가 보기 특종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특종인데 그러니까 새로운 수사에 물꼬를 트는 대단히 중요한 출발이 될 수도 있는 특종이라고 보는데 어제 저 전달한 것이 이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전 실장 안보실장이 록히드 마틴과 관련된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본인이 미국에 있는 동안 체류비 비롯해서 모든 걸 다 받았다는. 네, 1억 원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다 받았다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돈을 전달한 사람들이
이상득 전 의원 부인의 동창의 아들. 예. 동창의 아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 갈 때마다요, 항상 그 집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로키드 마틴 같은 초대형 그, 군산복합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을 통해서 그, 정확하게 연결 포인트를 찍어서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 내용이, 기자들이 취재한 게 아니라 김무사 문건에서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 군의 정보기관이죠. 거기에 정확하게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때 이미 김무사 내부적으로는, 아니, 지금 전직, 장성으로서, 그 월급을 이미 받고 있었단 말이죠. 나라로부터. ADD 연구 자문위원으로. 네, 국방과학 연구소 소속이었습니다. 네. 300만 원 월급 받았습니다. 그런 돈을 받고 있는 예비역 장군이 방산업체 로비 회사로부터 돈을 그렇게 받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서가 이미 있다는 거죠. 김무사 문건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갈 것은 최순실 때, 최순실 게이트 때 한참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최순실 씨가 록히드 마틴을 만났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 그 이전에 정윤혜 씨하고 린다 킴이, 록히드 마틴을 만났다. 예. 그런 첩보송, 보도도 있었나요, 그때? 네, 보도도 있었는데요. 그때 네. 린다 김 관련 검찰 조사에 나온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린다 김 정윤혜, 패키지가 그, 소위 이, 뭡니까. 그, 이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의 어떤 노비를, 한국에서, 담당하는 어떤 접촉 포인트였다면, 컨택 포인트였다면. 네, 물론, 그 당시 기사는요. 네. 록히드 마틴이 같이 동석했다까지는 아니었고요. 린다 김과 정윤혜 씨가 함께 있었다라는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최순실과, 김과진 패키지로 이 컨택 포인트가 바뀐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그때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오갔던 어떤 뭐 첩보송 내용 중에 최순실 씨, 김관진 씨, 김관진 전 장관 패키지로 로키드 마틴을 만났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예. 있었고. 네, 그런 첩보송 이야기가 있어서요. 당시에 로키드 마틴도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사실이 예. 아니다라고 부인을 한 건데요. 뜬금없이 예. 그런 얘기들이 기자들 사이에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 대목은 이제 새로운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이렇게 되면 김관진 전 실장이 갑자기 미국에 날아가가지고 사드 배치를 진행시켜버렸잖아요. 지금도 미스테리죠. 예. 정권 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생각해 보시면 사드 배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태. 이때 김관진 씨가 록히드 마틴 미국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수사 대상입니다. 이게 또 완전히. 예, 또 KFX 사업과 관련해서도 로키드 마틴 연관설이 계속 나오는데요. 거기에도 김관진 장관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KFX가 이제 한국,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형 전투기 만들자는 건데 엄청나게 덩어리가 큰 사업이거든요. 예. 여기서도 김관진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미국에 가가지고 김관진 씨가 만났다고 하는 자꾸 씨라고 하네요. 전 장관이 만났다고 하는 그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상원의원들. 그 사람들이 다 록히드 마틴의 그 후원을 받는 의원들이거든요. 연결고리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네. 첫 출발이 되는 중요한 뉴스다. 예,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데 록히드 마틴이라는 회사가 우리 검찰의 수사를 받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 쪽 고리는 분명히 파헤칠 만한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뉴스를 한두 개 정도 더 할 수 있겠네요. 예. 네, 안태근 성추행 사건 관련해서 최규율 자유한국당 의원도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 조사단이 비공개로 소환조사 요구했는데요. 최 의원이 응할 수 없다면서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한국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응한다고 했었단 말이죠. 예, 근데 바꾼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이 못 가게 했을 거라고 봐요. 예, 못 가고 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 이 미투가 자유한국당 의원과 연결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저지하려고 하는 거겠죠. 예. 이 서검사 건도 기본적으로 서검사한테
인사 불이익을 준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최규혁 의원은 이렇게 계속 버틸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게 더 일을 키울 것이다. 요사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 정도 더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는데요. 북한 김여정 특사의 답방 형식으로 대북 특사를 조만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답방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남북 관계가 그 북한이 원하는 건 하나거든요. 예전부터 하나였어요. 북한이 무서워하는 건 미국이에요. 예. 미국이 자기들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북미 평화협정. 예. 지금은 기술적으로 전쟁을 잠시 멈춘 상태지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런 나 역사적으로 이런 건 없어요. 진짜 전쟁을 1954년에 끝났는데 아직도 전쟁이 끝나고 정전협정을 맺고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지 않는 전쟁이 없어요. 역사를 찾아봐도 이렇게 50년, 60년, 70년간 북한이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성사될 뻔한 게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 두 번째 노무현 전 대통령 때죠. 직전까지 갔다가 실패했는데 이제 지금은 김대중 전 대통령 플러스 노무현 전 대통령 상황이 복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본인이 팔을 만들었단 말이죠. 예. 본인이 팔을 만들어서 클린턴 대통령을 끌어들였어요. 예.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도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부시, 예. 부시가 절대 반대하겠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 미국의 의지가 절대적인 상황이어서, 예. 미국을 어떻게 끌어들일까, 설득할 것인가, 혹은 미국의 의지를 어떻게 변화시킬까가 키포인트였거든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판을 만들면서 트럼프를 어떻게 끌어들일까,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 기회가 온 거죠, 세 번째 기회가. 이 평화수지가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국이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총기 옹호 트럼프 입장 받고. 네, 총기 규제 강화를 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는데요. 네.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네, 그렇습니다. 아주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요. 네. 민주당 의원들은 믿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이민 문제 토론회 때도요. 그렇게 똑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전만 해도 트럼프가 학교 선생님들 총 들고 있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트럼프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라서. 트럼프 근본이 없잖아요. 근본이 없기 때문에 중간선거에서 본인이 유리하다면 뭐든지 하는. 예? 그래서 저는 대북관계도 근본이 없기 때문에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순간 바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 그 생각을 계속하는 중인데. 이 문제는 잠시 후에 미국의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연결해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플로리다 고등학교의 총기 참사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총기 규제를 이야기하고 나섰습니다. 짚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해서 저희가 미국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연결해서 이 내용 짚어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입니다. 네. 우선 이게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지지율부터 짚고 넘어가야 전반적으로 이해될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어떻습니까? 트럼프 지지율 갑자기 하락이 돼서 아주 최저치라고 생각해야 돼요. 34에서 36% 나오니까 본인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봅니다. 갑자기 한 5, 6%가 내려갔으니까요. 이 최근에 가장 최근에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예. 예, 한 미국 성인 1016명 대상으로 조사한 거에 있어서요. 예. 한 그 이전의 지지율에서 한 5% 하락해서 평균 한 35%. 굉장히 좀 내놓기가 어려운 거죠. 이 지지율을 보면요. 남성은 42%, 여성이 29% 지지율입니다. 그다음에 50세 이상 지지율이 43%고 35세 미만 젊은 층이죠. 22%, 백인이 42%, 유색인종 지지율이
한 22% 이렇습니다. 이걸 볼 때에는 분명히 최근에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한 거에 대한 이런 지지율의 하락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본인도 대통령 본인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되는 지지율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고가 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교사들이 총기를 들어야 한다 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런 대처들이 오히려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졌고 중간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내놔야 된다. 그죠? 총기 규제를 거꾸로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도 역대 가장 높은 상황인 거죠? 이 양쪽이 극단적으로 내놓는 그 의견들이 충돌을 네. 하는 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굉장히 지금 격해져 있습니다. 네. 두 가지죠. 총기를 갖고서 안전과 이 생명을 보호하자. 또 한쪽은 안전과 안정을 위해 가지고서 이제 총기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네. 건데요. 17명의 이 고등학교에서의 이 사람이 한꺼번에 죽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교사들이 총기로 그래서 무장을 해서 뭐 이런 발언을 한 게 이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네. 말도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한 지지율의 하락이었다라는 게 명백하게 보여지는 거죠. 이 갑작스러운 대통령이 총기 규제 입장을 내놓는 데 있어서 본인의 이 지지율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겨우 지지율이 한 6, 7% 올라갔습니다. 12월에서 1월로 오면서 그 경제가 회복된 거에 대한 실업률이 낮아지고 한 거에 대한 이런 그 경제 수치를 인해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건 이 총기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총기 규제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게 된 건데, 아마도 이제 이 총기 규제 이슈가 올해 있는 중간선거의 핵심 이슈가 될 것도 거의 분명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주 트럼프 대통령다운, 그런 그 입장의 변화라고 봅니다. 이 지금 미국에서 총기 규제에 대한 여론이 최고치에 아주 끝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그러고요. 이게 사회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면은 총기 규제를 위해서 어디고 깃발만 꽂으면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 나올 만큼 민감하게 사회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어제죠. 미국 시간 어제 백악관에서 이제 대통령이 의회에 있는 의원들을 여야 의원들 지도부들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그 총기 규제에 관해서 얘기할 때 여기에서 총기 규제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때의 트럼프의 발언이 아주 굉장히 공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총기협회의 돈 로비라는 건 뭐 세상이 다 아는 건데 여야 의원들이 똑같이 민주당 의원들은 총기를 규제하지만은 적절한 수준에서 너무 강하게 반대하지 말라라는 그 목적으로 총기협회가 돈을 주고 공화당 의원들한테는 적극 반대하라는 걸로 하고 의원들을 포로로 만들어 놓은 총기협회인데 여기에서 대통령이 자기는 2016년 선거 때에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았으면서도 여러분들 왜 총기협회를 두려워합니까? 나는 그 로비에 전혀 개의치 않으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일할 때가 됐다. 이런 발언을 확 해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이슈가 대개 중간 선거는 사회 이슈에 대한 당과 당의 평가를 받는 선거인데 이 선거 전에 이 총기 규제안이 최대 이슈가 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렇겠죠. 트럼프 특유의 이슈 선점하는 측면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빌리 그리안 목사님 장례식 때 멜라니아 여사하고서 너무 다정스럽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참가한 게 보이니까 이 미국의 이 전문가들이 그 트럼프의 섹스 캔들이 나온 다음에 두 부부 간에 문제가 있었었는데 멜라니아 여사랑 관계가 좋아진 거 보니까 영향을 준다. 지난 주말에 전국 주지사 협의회가 DC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지사 부인들 모임에서 멜라니아 영부인께서 이 총기 규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동 청소년 보호하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자. 이래서 영향을 준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특유의 트럼프가 오바마 지우기
2013년도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서 이걸 추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총기 규제안. 이 총기 규제안을 냈던 민주당 의원이 그 당시 어제 트럼프 옆에 앉아 있었는데 나는 이걸 할 거다. 아인슈타인 그 80대 할머니 의원 앞에서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특유의 중간선거를 겨냥한 이슈 선점하기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특징이 발휘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떤 자기 인생의 원칙이나 뭐 정치 이념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순간순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게 뭔지를 동물적으로 포착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총기 이슈는 이렇게 확 입장을 바꿔야 본인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요. 종합적으로 제가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것은 본인한테 유리하다 싶으면 이제 뭐 당의 입장이라든가 뭐 로비 단체로부터 받았던 돈이라든가 이런 거 다 없이 갑자기 돌변하는 트럼프. 여기서 저희가 이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갑자기 이제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이 남북 관계가 해결되는 게 미국에 유리하다는 생각만 들면 갑자기 또 태도가 돌변해서 모든 상황에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좋은 포인트라고 봅니다. 총기 규제 입장에 돌변하는 것을 통해서 트럼프 학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북과의 대화를 이어나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전임자인 힐러리 클린턴이라든지 이 오바마 리더십은 절대로 혼자서 결정하거나 이런 것을 잘 안 합니다. 결정한 것을 바꾸는 것도 절대 하지 않고 이런 거에 비해서 트럼프는 모든 것을 스스로 마지막에 생각해서 결정하고서 시행을 해버리는 이런 그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중요한데 저는 오늘 그 뉴스가 나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그럽니다. 네네. 올림픽 때 북과의 그 관계했던 내용을 갖고 그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북과의 대화를 이렇게 이어가겠다. 그리고 특사도 그래서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좋은 분위기에 그 전화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제가 볼 때에는 북과 한국의 그 관계하는 것만큼이나 중국에 대해서 모든 거를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걸 보고서 남과 북이 대화하는 게 이게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과의 관계를 틀라 그러는데 유리하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면은 절대 한미 관계를 유지하면서 남북 대화 이어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 남북 대화가 되고 이 북한 간 문제가 해결되는 게 트럼프의 중간 선거에 대해 유리하다. 라는 생각만 트럼프 하게 되면 굉장한 속도로 또 진도가 나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여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한편에서는 예.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이 안보 관련한 부분에 있어가지고선 관계를 잘 유지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그 전문가들 얘기 나오는 게 바로 이래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김동석 미국 시민참여센터의 상임이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밤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대북 특사 파견하겠다라는 계획을 전달했다고 하죠. 최근 들어서 대북 특사가 중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분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예, 오랜만입니다, 우리 김총수님. 예. 지금 이 시점에 대북 특사 파견을 언급한 이유가 뭔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지요. 예. 평창을 북미 대화로 이끌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김정은 위원장을 일단 만나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지금 집권 7년 차인데 외부에서 김정은을 제대로 만나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인물인지 성격은 어떤지 정말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들어봐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대북 특사가 필요하다고. 누가 작업합니까? 뭐 제가 어제 뭐 그런 글도 하나 썼습니다만, 네. 서훈 원장이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북은 낯을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만난 사람이냐 안 만난 사람이냐.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만난 사람이 없지만 자기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과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아마 여섯 번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서훈 원장이고 또 하나 조건은 남쪽에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인물이어야 해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보면은 서 원장이 제일 적임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훈 원장과 함께 가면 좋을 사람들 혹시 생각나십니까? 글쎄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하게 판단하시겠죠. 그렇긴 합니다만 네, 의원님의 의견이 네. 궁금해서 여쭤본 것인데 일단 서훈 원장이 가는 게 가장 적절하고 뭐 임종석 실장이나 뭐 통일부 장관이나 또 그 외에 여러 사람 민간인을 통해서도 거론되지 않습니까? 다 자격이 있지요. 네. 뭐 그런데 아까 말씀한 제 두 가지 조건이 맞다면 거기는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그 한미 군사훈련 연기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결국 지금 작년하고 올해 한반도 정세가 바뀐 것은 평창 효과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진전이 되면 미국을 견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간 접촉이 그게 뭐 미국이 시킨 거거나 미국의 허가를 받고 한 건 아니죠. 주도적으로 접촉하니까 이런 정세 변화가 왔는데 한미 군사 훈련도 평화의 도구이지 그것이 뭐 최종 목표는 아니잖아요. 군사 훈련이 목표는 아니죠.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인데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간 규모 축소 정도는 가능할 것이고 또 그러나 8월 달에 또 훈련이 있으니까 또 통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3월 18일 패럴림픽이 끝나기 전에 특사가 가서 뭔가 일정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북미 관계가 탐색적 대화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동력을 가지고 훈련 문제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대북 특사고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미국을 또 방문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요 앞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트럼프 지금까지 보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기질 특징상 남북 다 대화 혹은 남북 북미 관계 개선 늘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 기회 요인은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인정, 자기 과시욕이 큰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하죠. 네. 그걸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이런 남북 관계의 해빙이 대북 제재 압력의 공이다. 당신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얘기해 준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책이 하나 나왔는데요. 트럼프가 위험하다는 책이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압니다. 네.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대통령 겸 최고사령관이 네. 그 존재가 모든 미국인과 세계에 매우 위험하다. 네. 뭐 이제 이런 미국 뭐 정신과 전문의들이 그렇죠. 전문가들 모여서 만든 책이죠. 예. 이분들이 이제 공직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그리고 전 세계 위험 경고를 한 것이다. 이제 이런 건데요. 근데 어쨌든 아마 김영철 부장 사실상 두 번째 특사 인셈인데 아마 그 점을 강조했을 겁니다. 위험하다. 이대로 두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정말 김정은 위원장 마음속에 있는 공포와 고통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전쟁을 할지 모른다 하는 공포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대한 고통이 큰 것인데 이 공포와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과 해법을 아마 소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군사 한미연합훈련이 그 다음 그 갈등의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한데 패럴림픽을 통해서 이 문제도 해결되겠죠?
그러니까 대북 특사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올림픽 끝난 지 지금 이제 닷새 예. 일주일이 돼가고 패럴림픽이 지금 뭐 한 열흘 남짓 남았잖아요. 18일까지 그렇기 때문에 한 보름 남았군요. 이 사이에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충분히 신중했기 때문에 이제는 또 뭐 미국 대통령과도 통화가 됐으니까 뭐 곧바로 평양에 특사가 가야죠. 특사가 가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최소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조건부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원님이 그 통일부 장관 하듯이 노무현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미국을 상대 해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대북 문제 예. 해결하면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도 어려웠어요.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자면 지금 현 정부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지금이 훨씬 상황이 나쁘죠. 그렇지만 그때 상대했던 네오콘보다는 예. 트럼프 정부는 어떤 면에서는 단순하죠. 계산만 맞으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념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아까 앞에 말씀하시던데 중간선거를 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잖아요. 그 미국을 어떻게든지 끌어당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명분을 줘야 하는데 북으로부터 지금 특사가 가서 최소한 받아내야 할 말이 이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 그것은 10년 전에 제가 김정일 위원장 만났을 때 이끌어낸 말입니다만 그 말이라도 나오면 저는 북미 대화 테이블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훈이다 비핵화가. 그 정도 말이라도 끌어내면 이제 진전이 될 수 있다. 사실 미국도 명분이 필요한 거니까요 트럼프도. 예, 그 말은 또요. 2년 전이죠. 김정은 집권 5년 차, 김정은 위원장 5년 차에 조선반도 비핵화의 5대 조건이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정부 성명으로.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그 비핵화의 의지는 그 유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 말은 김정은 시대 와서도 썼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연결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요즘 갑자기 나온 이야기고 최근 저희 방송에서도 한두 번 거론이 됐었는데 정의당과 교섭단체 구성하자는 발상을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계신 분이 의원님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는 이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이 촛불 시민이 원했던 개혁, 제대로 제도 개혁 제대로 착수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는 1대 2 구도거든요. 보수 야당이 둘이고 여당이 하나인데 어쨌든 적폐 세력 적폐 청산과 함께 이 개혁을 위해서도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교섭단체는 필요하고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당으로서도 실사구시적으로 실용적으로 볼 때 꼭 필요한 거죠.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된 지는 며칠 지났는데 예. 몇몇 의원들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 이 정도만 보도됐지? 아닙니다.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의 의원이 예. 이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회찬 대표와 장병환 네. 대표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다는 반응 정도는 나왔는데 아직 공식적으로는 이렇다는 입장이 안 나오지만 어쨌든 만나고 있긴 한 거군요. 곧 아니 국회에서 늘 보니까요. 곧 그렇죠. 공론화, 공식화해서 얘기할 예. 겁니다. 예. 그래요? 그 가능성이 높다 보십니까? 전 뭐 정의당에도 필요하고 우리 당에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회는 교섭단체 지위를 가져야만 국회 운영에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문 밖에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문 밖에서 서성거리는데 그 비애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정의당이고 또 지금 최근에 민주평화당에 처진 거죠. 이렇게 되면 그 뭐랄까 범진보 블록하고 결국 그 범보수 블록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결속이나 연대를 가속화시키는 면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바른미래당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또 민주평화당도 무조건 뭐 정부 여당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당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다당제가 필요하다는 알겠습니다. 점을 갖고 만들어진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또 소식을 전해주셔야죠. 저희가 2주 전에, 다음 카페 열렸다. 심상치 않다 500명. 그래서 심상하다, 아직은. 그랬는데, 지금, 현재 기준 몇 명 됐습니까? 오늘 아침까지 보니까 14,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요즘, 이제는 심상치 않네요. 500명은 심상하거든요, 그냥. 아, 드디어 심상치 않은 단계로 넘어가네요. 예. 14,000명이요? 예. 플란다스의 개가 처음 그 1차, 이제 1차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전에 마감했을 때 참여하신 분이 3만 명대였죠. 3만 6,477명. 아직도, 예. 절반, 한 3분의 1 조금 넘은 상태인데요. 네, 네. 과거에 예. 비해서. 모르시는 분도 아직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홈페이지가 아니라 플란다스의 개 다음 카페는 플란다스의 개, 개주할 때 개를 예. 검색하거나, 근데 이제 강아지 카페만 나온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 개를 도개로 이제 쓰다 예. 보니까 그렇고요. 그렇게 나오면은, 그렇게 검색하면, 애견 카페만 나오고요. 그렇죠? 예. 개주할 때 플란다스의 개, 그 개를 하셔야 되고, 영어로 플란다스의 독을 치면 나오긴 나오죠. 그렇습니다. 예. 영어로 칠 땐 플란다스 독.kr로 치. 예. 영어는 플란다스의 독.kr인데, 그 독.kr 한다고 아직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 다음 카페고요. 예, 다음 카페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계좌가 오픈돼야, 지금은 이제 회원으로만 가입한 상태인 거죠? 예. 회원 가입이 14,000명이 됐고, 실제 그 모금을 할 수 있는 시점 언제입니까? 3월 8일 날 이제 계좌를 개설하고 특별 회원 가입을 받고 계좌에 돈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가입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입을 하고 특별 회원으로 가입하고 은행에 넣는 것은 그 특별 회원에게 주어지는 회원 번호를 그 넣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플란다스의 개라고 하는 카페에 가입한 상태이다 하더라도 예. 다시 한번 특별 회원이 돼야 그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특별 회원을 왜 가입시키냐면 예. 그 돈 전번처럼 그 관리하는 데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요번에 회원 번호를 부여해서 아하.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아 고유 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 네. 예. 붙였네요. 그래도 그냥 돈만 내면 간단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굳혔네요. 근데 원래 이런 일이 굳혔습니다. 예. 이런 일을 하려면 굳혀놔요. 굳혔긴 한데 지금 가입하신 분들도 이제 계좌가 오픈되면 특별 회원이 되고 본인의 고유 번호를 받고 앞으로 이제 그 고유 번호로 활동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고유 번호를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특별 회원의 활동을 하게 되는 예. 예. 가입자에서 이번에는 그 다음 카페에 동영상까지 네. 잘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보면 쉽게 가입하고 동영상 예 납부할 수 있도록 끝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그냥 입금하고 끝내고 싶거든요. 근데 재밌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재밌습니다. 청량님이 재밌다는 포인트는 저하고 좀 다른 부분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저는 그 이 방식에 대해서 들었는데 뭐 블록체인 얘기도 나오고 막 재밌긴 재밌어요. 네. 머릿속으로는 재밌는데 하는 사람은 귀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대한 귀찮지 않게. 예. 이미 귀찮아요 많이. 이미 많이 귀찮긴 한데 네. 그래도 14,000명이 대단합니다. 카페가 개설되고 2주 만에 14,000명이 되는 카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카페 활동을 안 해보셨겠지만 14,000명에 도달하는 카페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단시간이 되는 건 정말 드뭅니다. 뭐 보니까 카페도 그 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네. 있는데 뭐 가장
그 최고 등급 바로 앞에 전 단계인가 네. 훈장급인가 하는 게 있더라고요. 훈장급. 그 단계까지 지금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다음에 주는 훈장이고요. 예. 네. 다 라이스 주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본격적인 재시동을 걸 준비가 거의 끝났다. 예, 다음 그렇습니다. 주 목요일이면 이제 달리기 시작한다. 예, 지금은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 카페에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참여하지 못한 분도 있고 예. 예. 지난번에 참여했다가 이번에 너무 귀찮아서 못하겠다는 분도 있겠죠. 물론 예. 그런 분도 있을 거고요. 새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방송을 최근에 들어서 히스토리를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카페 가시면 모든 게 설명되어 있도록. 예. 근데 지금 의혹이 엄청나게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예.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죠, 사실. 제 말은 뭐냐면, 다스의 주인은 누굽니까?로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예. 예. 이걸 밝히고자 한 것이고, 다스의 주인이 누군지를 밝혀내는 과정에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리들이 같이 터져나와가지고. 예. 예. 뭐랄까요. 플랜다스 걔가 할 일이 앞으로도 계속 많을 것 같다. 예. 게다가 숨겨진 재산들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지금 이제부터 저희들이 찾아야 될 일들이죠. 예. 그 숨겨진 재산을 찾는데 플랜다스의 계획이 할 일이 많을 것 같고 오늘 하실 얘기도 숨겨진 어떤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숨겨진 비위에 관한 예. 예, 그런 사건을 하나 들고 오셨던데 우선 이제 이팔성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사위가 등장하는 사건이죠. 예. 네, 사위가 등장하는 사건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예.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8억과 12억 5천을 각각 이상득 전 의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건넸다고 하는 의혹이 있는. 예. 그러니까 우리금융 회장이 되기 위해서 이런 돈을 건넨 게 아닌가 하는 지금 혐의의 대상자가 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삼성 전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가 돈 심부름을 했다. 예. 예. 이렇게 사건의 포커스가 맞춘 채 보도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우리금융회장이 돈을 내면서까지 그 이팔성 전 회장이 우리금융회장이 된 이후에 무슨 일이 거기서 벌어졌을까. 여기는 아직 진도가 안 나왔어요. 예. 그렇게 관계를 맺었으면 꼭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 예,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단연간 연구한결과 그렇죠. 그러니까요. 꼭 이렇게 꽂은 사람들을 통해서 뭔 일이 벌어져요. 네. 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쪽에 지금 취재를 벌써 뭐 한 두 달 되셨나? 제가 처음 들은 건 두 달 전인 것 같은데. 그죠? 요게 이제, 간단하게 성격 규정부터 하면 우리은행에서 이상한 해외 투자를 했더라. 예. 예. 여러분들 그 기억나실 텐데 아마 파이시티라고 양재동에 화물 네. 화물차 그 운송 부지 네. 그 대출 사기건이죠. 대출 사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대출 사기건에 관여됐던 네. 이명박 정부의 실세들 네. 그래서 지금 다 처벌을 받고 네. 또 일부는 지금 현재 감옥에 있고요. 그런데 네. 그분들이 관여된 사건이 중국에서도 일어났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파이시티를 했는데 네. 그 팀이라고 치죠. 네. 네. 그 연루자들, 우리나라에서만 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뭔가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있더라. 예. 네. 그 지금. 처음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그, 최초에는 대한생명과 국민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더라고요. 근데 그 보증을 우리은행이 썼다가. 네. 이팔승 씨가 그때 우리은행 지주회장으로 들어가면서 네. 그때부터 이게 우리은행이 그 보증을 따내 가지고 우리은행이 3,800억을 대출을 하는 사건입니다. 자, 복잡해요. 네. 자, 원래 우리은행이 투자한 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은행이 3,800억을 떠안았어요. 예.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시절에. 예, 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 사건에는 파이시티라고 하는 이미 이제, 문제가 돼서, 예. 예 감옥에 가고 뭐, 처벌을 받고 했던 대출 사기건이 있는데, 네. 거기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요 건에 연루된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3,800억을 중국의 이제 쇼핑센터 주기에. 예, 그 카푸 빌딩이라고. 예. 건물을 건물의 지분을 사는 데 쓰여졌는데 예. 거기에 들어갔는 돈을 보니까 빌린 돈은 3,800억인데 예. 실제로 투입된 돈은 1,650억만 들어갔더라고요. 자, 이제 최대한 제가 이해해 볼 테니까. 예. 네. 자, 중국의 대형 쇼핑 센터를 사는데 3,800억이 물려 있는데 그 중에 실제 쓰인 돈은 1,600억대다. 네. 예. 그런데요? 그런데 그 나머지 돈은 지금 어디 갔는지 지금 드러나질 않고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그 떠안은 돈은 3,800억인데 예. 나머지 2,200억 정도가 행방이 묘연하다. 예. 그리고 네. 그 없어진 돈도 돈이지만 지금 그 소유권이 그 예. 지분 소유권이 예. 중국 조선족 우리 조선족 명의의 이름으로 지금 소유권이 넘어가 있어요. 2,200억이요? 아니면 3,800억 전체요? 그 1,600억이 들어갔는 하프 예. 빌딩에 대한 지분 소유권이 예. 조선족 이름으로 가 있는데 예. 최초에 그걸 만들 때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예. 한주의 페이퍼 컴퍼니였는데 예. 그걸 100주로 늘립니다. 100주로 예. 늘리는 과정에서 중국 조선족이 99%를 장악하는 그런 형태로 조선족에게 넘어가 있는데 이게 웃기는 게 그 조선족의 그 소유권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은 지금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 굴지의 그 법무법인을 동원해서 예. 소송까지 합니다. 예. 그래서 일부 소송은 이기고 했는데 결국 그 소유권이 넘어간 거는 조선족한테 지금 가 있거든요. 사건의 윤곽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이 회장인 시절에 예. 2011년에 우리 은행이 3,800억에 대해서, 그 사건은 2008년도에 일어났고요. 예. 2008년 6월 달부터 우리 은행 지주회장을 이팔성 씨가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때 이미 일어났던 사건인데. 일어났던 사건인데. 예. 그래서 중국에 있는 그 하프 빌딩을 1,650억을 들여가 사는데 돈은 빌려간 건 3,800억이고. 자, 우리 은행이 중국의 그 쇼핑센터를 삽니다. 네. 투자합니다. 예. 투자하는데 여기에 3,800억을 투자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부상으로. 빌려간 돈이 3,600억이고 장부상으로 네. 들어간 돈은 1,650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걸 이해 못 하겠어요. 여기서부터.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은행으로부터 그 돈을 빌려가 가지고 네. 3,800억을 빌려가 가지고 누가 빌려갑니까? 그 중국에 있는 조선족 중에 지금 구속돼 있는 파이시티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민봉진이라는 분하고 예. 김홍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 그 둘이 부부입니다. 예. 부부인데 그 돈을 빌려가가지고 3,800억을 파이시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예. 3,800억을 우리은행으로부터 빌려요. 예. 예, 1차. 그리고 1,650억으로 실제로 지분을 사죠. 그중에서 빌려간 건 3,800억인데 1,600억만 써서 지분을 삽니다. 예. 그럼 예. 나머지 돈은 지금 어디에 쓰여졌는지 예. 일단 그 대출 1,600억을 갔는데 3,800억을 빌려갔으니 예. 나머지 돈이 어디 사라졌는지를 일단 봐야 되고요. 1차. 예. 1차 빌린 돈은 3,800억인데 예. 건물 산다고 빌려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600억어치 지분밖에 확보를 못 했어요. 네. 그러면 2,200억이 어디 갔느냐? 예, 첫 번째 질문이고. 예. 예, 거기까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1,600억이 들어갔는 예? 하프 빌딩 지분은 예. 우리은행 지분이 돼 있어야 되죠. 그렇죠. 거기서 대출 받아서 갔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지분은 지금 현재 조선족. 다른 조선족. 그러니까 예. 부부간 지금 구속돼 있는 남편은 구속돼 있고 예. 그 부인인 조선족. 아, 아내에게 가 있습니다. 아내한테 지금 가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예. 그런데 이 지분 때문에 소송이 있었죠. 그 조선족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예. 사실상 우리은행 것이라고 해서 소송이 있다가 예. 결국 그 조선족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나 있습니다. 현재는. 그 소송은 어디서 진행이 됐습니까? 국내에서 중국에서. 중국에서 진행이 됐다. 아하. 거기까지도 이해했어요. 예. 돈은 우리은행이 냈는데 그래서 지분을 샀는데 네.
그런데 그 우리은행 지분이어야 하는 그 지분이 사실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조선족 부인한테 가 있다. 그렇습니다. 전체다가. 네. 그러니까 우리은행은 1600억을 쓰고 아무런 지분을 확보를 못했고. 네. 그리고 1600억 이전에 3800억을 대출했는데 네. 2200억의 행방은 모르겠고. 네. 이렇게 요약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이거. 거기까지가 대출 사기 사건이고요. 여기까지 대출 사기 사건인데 요 주범들이 파이시티 주범이었다. 그렇습니다. 겹친다. 예. 예. 이, 그, 파이시티 비리 주범이었던 이미 구속되어 있는 사람. 네. 그 사람들은 이제 요 꼴이 터지기 전에 이미 파이시티 건으로 구속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200억에 대한 대출 사기 아니냐? 예.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라진 돈이 액수가 너무 큰데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거기서는 그치지 않고, 예. 또 중국 북경 우리은행에서 지점에서, 예. 또 돈을 빌립니다. 그 지분을, 담보로? 담보도 아니고, 신용으로, 예. 돈을 한 470억인가 빌려요. 중국에서 또요? 또 빌립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비호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3,800억 대출 받고 네. 또 중국에 가서 470을 또 받고 중국의 네. 우리은행을 통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이게 5천 아니요 4천 얼마입니까? 4,200억인데. 4,270억. 예. 네. 4,300억이 가까이. 예. 또 다른 것까지 다 치면은 한 지금 제가 보니까 대충 5,300억에서 5,500억 정도의 그 대출 사기 사건으로 지금 이제 추산이 되는데요. 5,500 그러니까 우리은행에서 또 딴 데서 또 했어요? 우리은행 말고도? 그 우리은행 일부하고 그 네. 그 사이에서 이제 그 지분을 샀으니까 임대도 지금 임대료도 받아야 되고 네. 그 들어간 돈 받을 돈들이 있는 사건까지 다 합하면 네. 한 5,500억까지 우리 국부가 예. 일단 우리은행으로부터는 한 4,300억대. 네. 그러니까 4천 다 합치면 4,300억 중에 1,600억만 쓴 거네요. 지금 내용은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썼는데 그것도 또 우리은행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다 날린 거죠, 우리은행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내용이 재밌는데요. 네. 네.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어마어마한 대출 사기를 우리은행이 당했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정부에서 네. 그 하프 빌딩을 이제 구매를 하려고 네. 구입, 그 하프 빌딩을 매입을 하려고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동안 몇 번에 걸쳐가지고. 네. 그 우리은행에다가 그 지금 그 조선족으로 돼 있지만 네. 중국 정부에서 조사를 해보니 네. 그 중국 조선족의 소유가 아닌 것 같다. 네. 돈을 네. 전부 다 우리은행 걸로 했으니까. 예, 네. 우리 네. 은행 걸로 했고 그 소송 그 해서 넘어 그 사람한테 이름이 명의가 넘어가는 과정에도 네.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이 네.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서 수사를 하면은 정부, 중국 정부에서 협조를 하겠다. 어허. 그리고 실제 들어온 돈은 그 한국 정부로 실제 들어갔던 1650억에 해당되는 돈은 우리가 우리은행으로 돌려주겠다. 중국에서 그렇게 나오고 예,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이 건물에 관심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연루되어 있고 사기가 연루되어 있는 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지저분하니까. 네. 그리고 들여다보니까 실제 주인이 우리은행 맞구만. 중국 정부에서 예.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러니 사기 사건에 이제 연루되어 있는 이런 돈들은 다 줄 테니까 한국 정부에서 문제를 삼아라.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재밌네요. 예. 이게 중국 정부가 언제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 저한테 들어온 정보도 있고요. 네. 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가. 이미 예. 진작부터 이런 얘기가. 2014년도에 예. 국회에서 김기식 의원이라고 그 당시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있었는데. 예. 그분이 의원만 아닐 뿐 김기식 전 의원은 지금도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것을 문제를 삼았던 사건이에요. 아하. 그래서 그때 우리은행에 이제 그 2014년도는 박근혜 정부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미 그 우리은행이 가져간 우리은행에서 돈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우리은행에서 대답이 아주 우습습니다. 우리 그거 다 받았다고. 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습니다. 여기까지도 재밌는데 더 재밌어지네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가 문제 삼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예. 우리은행 쪽으로다가. 네. 우리은행이 1600억 사기 다 했구만. 네. 2200, 그러니까 차액, 사라진 차액은 모르겠고. 예.
적어도 이 건물의 지분을 산 금액에 해당되는 1600억은 돌려줄게. 네. 주인이 당신들인 것 같네. 네. 라고 해서 김기식 의원도 그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이거 받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더니 네. 우리은행이 다 받았다. 1600억. 네. 이라고 했다고요. 답변을.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네. 그 구체적인 자료는 개별 정보라서 우리가 줄 수가 없다라고 한참 버텼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때 제시한 자료 중에 250억 정도만 받은 그 계약서가 있고 네. 나머지는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1350억 정도는 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그 250억도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이 없고요. 하여튼 입금된 돈이 있더라. 예, 네. 입금됐다고 이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이 지금 뭔가 상당히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 그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또 뭡니까? 그 자료들을 구체적인 자료들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네. 1600억 받았으면 1600억 받았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받았다고 하면 되는데 그 자료들을 지금 내놓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국 정부에서 지금 이걸 한국에다가 사겠다고 네. 우리은행에다 계속 그 오파를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에 대꾸를 하지 않고 있어요. 아, 이거 재밌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종합하면,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이게 맞나 봐 주십시오. 돈 숫자 나오면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예. 자, 파이시티라고 하는 대출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그 파이시티 대출 사기 사건은 이미, 혐의가 확정됐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예. 있습니다. 주범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들이. 네. 똑같은 사람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네. 국내에서는 3,800억 네. 그다음에 우리은행의 중국 지점으로부터는 470억 네. 그래서 대략 4,270억 4,3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네.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에 있는 건물을 하나 투자합니다. 네. 그 투자하려고 이제 받았다는 걸 처음부터 네네. 그런데 이 4,300억 중에 1,600억원어치 지분밖에 안 사요. 네. 그러니 나머지 어디 갔냐 일단 첫 번째 질문이 나오는 거죠. 나머지 2,700억 정도 어디 갔냐 네. 첫 번째 질문이 나오고 이 산 지분에 대해서 중국 당국에 보니까 이거 우리은행이 사기당했구만. 네. 왜냐하면 중국이 그 건물 중국 당국이 건물에 관심이 있는데 지분 구조를 보니까 복잡하게 돼 있어서 지분관계 털고 정부가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지분관계 속에 보니까 아 이거 1,600억 정도를 우리은행이 사기당했네. 네. 그러니 이걸 돌려줄게 했는데 우리은행에서는 돌려받았다고. 네. 네. 김기식 의원이 문제제기하니까 돌려받았다고 하면서 내놓은 건 250억짜리밖에 없고 네.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돌려받은지에 대해서 지금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물로 그 자리에 간 것으로 지금 검찰 수사하고 있는 이팔성 우리은행 우리금융 회장이 있을 때 벌어진 일이다. 예. 그래서 계속 그 뒤에 이순우 행장, 그다음 이강구 행장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아, 이게 재밌는데요. 그러면 우리은행이 만약에 1,600억을 다 돌려받은 게 확인된 모르겠는데 적어도 네. 나머지 뭐 2,000억대에 사라진 돈은 이제 또 다른 문제고 예. 이 1,600억을 우리은행이 돌려받지 않았다면 예. 그렇다면 우리은행이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뭔가 예. 예? 우리은행도 이게 공범이거나 그렇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 은행이 그 돈을 돌려받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리고 그 돈이 들어왔는 출처가 예. 지금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그 매너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인데 아 지금 입금된 250억도 예 그래서 버진 아일랜드 예 그리고 중국에서 온 게 아니고요 예 버진 아일랜드는 어떤 데고 하면은 BBK 사건 때 예 BBK를 또 버진 아일랜드에 만들었던 회사 그렇죠 지역이죠. 예 맞습니다 예. 거기 좀 복잡해지는데 네 어쨌든 그 BBK 때도 해외에 있는 페이퍼 캠페인을 통해서 자금이 세탁돼서 들어왔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그 우리 은행에서는 그 3,800억 중에서 3,500억 정도를 결손 대손 상각을 결손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
못 받을 돈으로 예, 처리를 했는 상태인데 이 모든 것들 그런데 이미 돈은 받았다고 하고 네. 중국에서 사겠다고 하는데 네. 또 팔진 않고요. 아예 대꾸를 안 한 거예요, 지금. 팔겠다 안 팔겠다 소리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 같으면 돈을 그렇게 주고 사겠다는데 안 팔 리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거를 제가 지금 이걸 당연하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지금 그 돈을 날리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 돈을 돌려주겠다 혹은 사겠다. 어쨌든 1600억이 돌아올 기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완전 땡큐인데. 아, 이게 재밌는데요. 그런데 우리은행이 돌려받았다고 하는 1600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받았다는 250억 또 어디서 들어왔느냐. 버진아일랜드에서 들어왔더라. 예. 중국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거기서 왜 들어오죠 얘가? 예. 이 구조를 보면 버진아일랜드도 나오고요. 케이만군도도 나오고 홍콩도 나옵니다. SBC 들어가면. 케이만군도는 왜 나옵니까? 그쪽으로 저 회사들이 몇 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 관련된 회사가요? 예. 그렇습니다. 냄새가 엄청 많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지금 그 돈 들어왔는 것이 예. 얼마가 들어왔는지도 확인이 안 됐지만 그 돈 들어왔다면 그 자금은 소위 말하는 저수지가 아닐까 그렇게 제가 의심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저수지 게임이라고 네. 계속해서 얘기했던 네. 돈이 캐나다에서 사라졌어 네. 막 이런 네. 주장하고 있는 그 케이만 군도 쪽에서 또 회사가 만들어지고 네. 네. 거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니까요. 예. 돈이 사라지는 블랙홀 같은 곳인데 그 거기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버진 아일랜드 다 조수해 피쳐줘 이게 다. 예. 그리고 그 바베이도스라고 또. 바베이도스 또, 유명하죠. 예. 바베이도스도 그 관련이 돼 있습니다. 아 도둑놈의 냄새가 확 나는데요. 더더욱 이상한 것은 네. 지금 구속돼 있는 그 민봉기인이라는 분하고 조선족. 예. 그다음에 그 처인 그 김홍영 씨가 예. 그 해외를 나갈 때 여권에. 국정원 여권을 썼다는 지금 이야기도 있고요. 그건데 확인은 안 된 거죠. 예, 예, 그런 첩보도 들은 적이. 예, 첩보를 들은 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빨리 수사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 새로운 덩어리네요. 예. 제가 검찰 측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걸러서 한 다리 건너서 들은 이야기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하다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예. 뭐가 너무 가지차기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계속 소환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지금 훌륭하신 분이니까요. 근데 이거는 완전 새로운 덩어리네요. 재밌습니다, 근데 사건이. 그렇습니까? 예. 네, 재밌는 사건이고 게다가 이팔성 우리은행 회장이 금융회장 우리 금융회장이 딱 나왔거든요, 지금. 예. 이름이. 그렇습니다. 예. 딱 이분이 계실 때. 플란다스의 개가 할 일이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이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일이 다 쫓아다니지 못하는 사안들 중에 특히 해외에 있는 건 정말 약하거든요. 요 사안들을 안원구 청장님의 특기를 발휘해서 계속 추적하고. 예. 예. 그래서 플란다스의 개라는 게 다스를 구입한다, 뭐 구매한다, 주주가 된다. 주주가 다 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드신 것들을 다 찾아내고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앞으로 예. 플랜 삼성, 플랜 포스코, 뭐 플랜 이거부터 하고요. 정경이 계속 해야 됩니다. 정경이 이거부터 하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새로운 건입니다. 지금까지 안원구 전 대구 지방국수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윤옥 여사가 실검 1호인데 네이버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네,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 다음을 쓰건 네이버를 쓰건 사람들이 포털을 쓸 때 특별히 이런 사람만 몰려간다 그러기에는 모집단이 너무 크거든요. 예, 평균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평균이. 근데 네이버는 정월 대보름이 전 국민이 가장 많이 검색한다는. 왜죠? 김윤옥 여사가 검색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두현 의원이 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김윤옥 여사가 대선 때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서 본인이 각서를 쓰고 뭔가 해결했다. 디테일은 안 나오는데 그런 얘기
그런 인터뷰를 했고요. 예. 뉴스공장에서도 김윤영 여사 관련해서 예. 공천 헌금 사건 그때 김윤영 여사의 사촌 언니가 구속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실제로는 김윤영 사촌 언니가 아니라 김윤영 여사가 연루됐다고 하는 당시 첩보 혹은 뭐 기자 사이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 정권 출범하고 두 달 후니까 묻혔죠. 예. 그런 얘기 뭐 등등등 하여 김윤영 여사가 실검 1위였다면 당하면서 지금도 1, 2위 하고 있네요. 근데 이분 정월 대본은 뭡니까? 그리고 아 TV조선과 뉴스공장 병실 배틀 뒷이야기가 왔습니다. 이게 이제 못 들으신 분을 위해 요약하면 한 할아버지께서 병실에서 TV조선을 크게 틀어놓고 있어가지고 거기 계신 분이 그러면 배틀 뉴스공장을 크게 트는 것으로 배틀을 시작했대요. 네. 근데 어제 이겼다라는 문자가 왔길래 어떻게 이겼냐 했더니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영 못마땅해 하다가 점점 내용에 신경을 쓰더니 제가 없는 사이 몰래 뉴스 공장을 듣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들어왔더니 깜짝 놀라서 TV조선 볼륨을 다시 높이시더군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안원구 청장 다음에서 안원구 카페를 쳐도 나온다네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하다 안원구 카페를 쳐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문자 하나인데 중국에서 예, 아는 사람이 변호사 일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동산 사들인 건 정말 오래된 일이다. 예전부터. 라는 제보에 가까운 문자가 하나 왔네요. 예. 중국의 다스 관련해서도 많죠. 예. 다스 중국 지사도 많죠.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고 어쨌든 오늘 처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뭡니까 인사청탁 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우리금융회장이 있을 시절에 거기서 뭔가 해드신 것이 아닌가 싶은 그렇게 의심이 되는 사건 하나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외에서 해드신 게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막 칼럼니스트 효준 황교익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황교익입니다. 네. 간만에 10분이 확보됐습니다. 아. 보통. 일이네요. 7분, 6분, 5분. 심지어는 막 4분 네. 막 이런 여태도 있었는데. 10분대가 네. 드디어 확보됐습니다. 먹는 음식이 제일 중요한데. 네. 여기서는 좀. 김호준 라디오에서는 조금 네. 홀대를 받고 있어요. 홀대. 정치보다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긴 합니다. 네. 먹고도 서야 무슨 일이든 한다. 뭐 김성태 네. 그 의원님도 그게 운영이 하면서 밥 먹어야 돼. 밥 먹고 합시다. 아니 근데 이 시간은 시간에 네. 길고 짧은 거 상관없이 네. 항상 긴급하게 얘기하다가 마무리 못하고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음식 얘기만 합니까? 나머지 절반은 음식과 관련 없는 얘기예요. 아 음식 이야기예요 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자, 오늘은 주제가 뭡니까? 이번 그 평창 올림픽이 그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면서 아주 흥행에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북 단일팀에 네. 관련되는 이슈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북한 선수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이러니까 그 북한에서 먹는 음식과 우리 남쪽에서 먹는 음식이 뭔가 이렇게 좀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차이 있겠죠. 네. 네. 용어부터 해요. 차이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네. 북한 그러면 뭐 아 평양 냉면, 뭐 네. 함흥 냉면 뭐 이런 네. 게 있겠지 이렇게 대표적인 게 그거죠. 네. 네. 그런데. 저도 이제 북한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네. 그 북한... 안 가진 음식 종류가 없지 않습니까? 음식만 관심을 가지나요? 이 네. 음식이 어디서 나올지 찾느라고. 맞습니다. 혼자 괜히 아무도 안 시켰는데. 그래서 뭐 북한에서 나온 여러 뭐 출판물들 네. 그리고 이제 그 탈북자들이 인터뷰해 놓은 내용들 뭐 네. 이런 것들을 자세히 봅니다. 갈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런 북한의 음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의 음식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네. 우리 남북은
이게 분단이 되는 게 72년 밖에 안 됐죠. 네. 그 이전에는 뭐 수백 년 동안 그 10년 가까이 그 한 덩어리 한 그 국가로 이렇게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뭐 삼국이 나뉘어져 있다 하더라도 국경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 교류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민간들은 원래 남북이 거의 비슷한 음식을 먹었을 것인데 네. 그게 분단되고 난 다음에 달라진 음식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원래 좋아하는 음식 식성이라는 게 과연 있는가? 아, 음식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주어진 그 경제 상황에 네. 그 한 집단의 그 사회 경제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하는 이런 것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문화 인류학적 관점에 대단히 꽂히신 음식 평론가라고 저는 효준 선생님을 평가합니다. 아니 이거는 그리고 뭐 괜히 부지런합니다. 호기심이죠. 그냥 너 진짜 호기심에 관심 방향이 그쪽이신 거죠. 네. 저도 비슷하기 때문에 네, 재밌습니다. 그 얘기가.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습성은 이래요. 보통 이제 음식 평론가들은 많이 얘기하거든요. 맛. 맛이 어떻다. 맛이 어떻다. 네. 뭐 맛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늘 일상에서 먹는 음식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대해요. 우리는 그 한민족 한국인들은 이런 음식을 그냥 당연히 좋아하는 그런 미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는 뭐 네. 이렇게들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특히 이제 떡볶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떡볶이 얘기 나올 때부터 흥분하시는데 예, 떡볶이는 뭐 우리나라 뭐 골목골목에 다 존재하고 네. 이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맛있어야 뭐 천년 이천년 먹었을 것 같은 음식 그렇죠. 네. 그런 음식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에는 이 음식이 없습니다. 북한에 떡볶이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떡볶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궁중 떡볶이는 그럼 거짓말입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북한은. 예. 그 원래 한국인들이 떡볶이를 좋아하는 그런 미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북한에서도 비슷한 음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떡볶이가 넉넉하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떡볶이를 많이 먹게 됐다라는 이런 이제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거꾸로. 네. 원래 가래떡이라는 것은 쌀로 만들지만은 밀가루로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밀떡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1960, 70년대에 밀가루가 싸니까 이거로 이제 떡방앗간에서 그 가래떡 뽑는 기계에다 넣고 이렇게 쭉 뽑은 거죠. 밀가루가. 그 네. 값싼, 밀떡, 가래떡이 만들어지고, 네. 여기다가, 값싼 고춧가루, 그 고추장, 이 고추장이라는 게 고춧가루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안에 대부분이 차지하는 게 물엿, 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것도 다, 값싼 그 옥수수 전분당에다가 뭐 밀가루 이런 것으로 해서 값싼 고추장이 이렇게 주어지죠. 그러니까 값싼 밀떡에 값싼 고추장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만들어지는 떡볶이가 밀가루 대량 생산되고 거죠. 네. 싸고 그다음에 옥수수 전분당 대량 생산되고 싸고 그렇죠. 그러니까 싼 거 더해서 싼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기회가 온 거네요. 그렇죠. 그 대중 음식은 그 보통 서민들이 먹는 일상의 음식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값싼 재료를 그렇죠. 안정적으로 맞습니다. 공급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 그래야 길거리에서 팔죠.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길거리에서 팔고 다 가격도 네. 싸니까. 예. 그래서 그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들어와서는 이게 이제 쌀떡으로 조금 바뀌어요. 예. 그 이유가 우리가 쌀 자급 100% 이상을 확보를 하고 거기다가 의무 수입되는 수입 쌀들 네. 그 가공용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걸 처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때는 북한에다가 좀 이렇게 많이 남는 쌀을 주고 있죠. 네. 그런데 그걸 갖다 처분할 데가 없으니까 떡볶이 세계화라는 그런 것을 앞으로 내세우면서 국내에 떡볶이 시장을 크게 만들죠. 그래서 한 해 만에 떡볶이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나요. 쌀 가공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의 한 아이템으로 이렇게 떡볶이를 갖다가 쫙 펼쳐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세계화도 하고. 그 세계화, 하고.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것은 사실 외국에 진짜 나가서 그 음식을 팔겠다는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즐겁게 많이 먹더라. 이거 맛있는 음식이야 하는 것으로 국내
외국의 소비자들한테. 아하, 국내 마케팅이다 오히려. 그렇죠. 외국에 그렇게 많이 안 팔려요. 떡볶이 그러면 북한에서 안 먹는다는 얘기는 떡볶이라는 게 먹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 우리 한국인이면 당연히 떡볶이를 맛있어 해야 되는 미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세계화할 음식도 아닌 게 얼마 나오지. 그래서 북한 사람 그 탈북자들 있잖아요. 다 이주민 그 분들이 그 떡볶이를 처음 대하면서 느끼는 그 기괴함, 이질감 같은 게 있는 거죠. 막 찐득한 떡이 뭐 맵긴만 맵고 왜 이러냐? 달기도 하고 이게 뭐지? 근데 그거 적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앞에서부터 먹어가지고 익숙해진 거거든요, 이게. 또 하나가. 또 뭐 있습니까? 그런 음식이. 삼겹살이 없어요. 북한에 삼겹살 안 먹어요? 없습니다. 삼겹살이라는 음식이. 그러면 거꾸로 삼겹살을 우리가 먹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다는 얘기죠? 얼마 안 되는 거죠. 삼겹살이라는 부위를, 팬에 올려서 이것을 쌈으로 해서 이렇게 먹기 시작하는 것은 1970년대 쯤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때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뭡니까? 부산 지역에서 양돈을 대규모로 하게 되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본에서 네. 이제 196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일본이 경제 성장하면서 고기 수요가 늘어나요. 그런데 이 양돈이라는 게 그 돼지 똥 오줌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일본에서도 문제되니까 그걸 갖다 우리한테 쓸 짐을 준 거죠. 네. 그래서 일본 자본들이 들어와서 대규모 농장들을 만들게 이렇게 한국의 해서. 양돈 기지화. 그렇죠. 그러난 다음에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지육 상태로 이렇게 네. 가져가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이 먹을 만한 것만 빼가는 거죠. 그래서 안심 등심을 주로 빼가요. 삼겹이 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삼겹살이 남았어요. 그 삼겹살을 이걸 어떻게 먹을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잘 먹는 이 쌈 방식이 있었던 거죠. 이 된장 발라서 상추쌈 싸서 깻잎쌈 싸서 이렇게 먹으면 이게 먹을만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죠. 북한에서는 왜 삼겹살이 없느냐. 네. 북한은 지금 식량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먹고 살기도 힘들죠. 그래서 곡물만 챙겨 먹기에도 힘든 상황인데 그 돼지는 사람 먹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서로 먹이 경합이 일어나니까 돼지를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고기 먹을 때 북한에서 쌈을 안 싸먹습니까? 아, 북한에서는 쌈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만한 형편이 안 되니까 쌈이라는 거, 뭐 싸먹어야 될 안에 들어갈 없었어요? 게 없는 거죠. 예전부터? 쌈이라는 게 옛날부터 고려시대에 뭐 그런 것이, 우리의